네, 저는 매우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량을 차지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라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또 때로는 긴급 차량의 통행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리무진 버스 등 차량들이 안전봉에 닿을 듯 말 듯 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 이는 비행기 시간에 쫓긴 해당 차주가 이렇게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또 한강 잠실대교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다가 드론쇼를 보기 위해 갓길에 주차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단속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치인 바너클을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너클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이번 국내에 도입하자는 바너클은 원래의 뜻이 따깁이라는 뜻으로 두 개의 노란색 직사각형 플라스틱이 접이식 앨범처럼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무게가 10kg도 안 되는 무게라 차량이나 자전거에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해. 사용 방법은 간단해서 불법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면 끝이고 유리에 부착된 바너클의 압착력이 1000파운드니까 약 450kg에 달해서 웬만해선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앞유리에 부착된 바너클을 제거하지 않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서 부착한 상태의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고 만약 억지로 떼어내려고 한다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또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내장된 GPS에 의해서 경찰에 알림이 가게 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바너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바너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확인이 되면 압착을 풀 수 있는 패스워드가 부여돼서 바너클에 입력을 해야만 비로소 바너클이 떨어지게 된다고 해. 다음 해제된 바너클은 24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반납을 하면 된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고 폭발적인 인기로 미국 전역에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래. 단속 인력의 부족, 장비 단속의 한계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큰 문제야.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가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승용차 기준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29년째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야. 또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납부기한 내에 내면 20%를 깎아줘서 3만 2천 원만 내게 돼 있어. 또 벌점도 없어. 이렇다 보니까 단속 때 과태료가 부과가 돼도 부담이 덜하고 또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민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효과도 좋고 설치도 간편한 좋은 방법이라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주차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겠지만 가장 먼저 시민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